한파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텃밭에 왔습니다. 작년 8월 말쯤 심어놓았던 무가 추운 한파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네요. 무가 자랄 때 두둑을 높이 쌓아주고 거름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시장에서 파는 무처럼 크지는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자랐습니다. 지난 여름에 쪽파가 가뭄에 죽은 줄 알고 그냥 놔두었는데 이렇게 또 싹을 틔우면서 자라고 있네요. 12월 달에 심어 놓았던 상추도 얼어서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추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시들어진 상추 잎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곰동도 6개 정도 심어 두었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잘 자랐네요. 시금치 씨앗을 10월쯤에 뿌려주어야 했는데 한 달 늦게 심어 뒤늦게 수확해봅니다. 그래도 옹기종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금치를 수확해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냥 소소하게 무씨앗도 뿌려보고 시금치 씨앗도 뿌려서 이렇게 작물들이 잘 자라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많이 자란 시금치만 수확해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추운 겨울에도 텃밭에서 무, 시금치, 대파를 수확해서 가져가 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고추를 심을 화분에 영양분을 넣어 좋은 흙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흙을 화분에 넣고 NK 비료를 넣은 다음 흙으로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화분에 올해는 고추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텃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